옷 사시면 이 패키지로 꽤 오래 신으실 겁니다. 자, 우선은 가위가 등장해요. 예고편으로 말씀드릴게요. 차력쇼도 아니고 마법쇼입니다. 네. 보여드릴 거고요. 아, 롯데에서도 유일합니다. 네. 이런 상품이 없어요. 전 홈쇼핑 통틀어서 원더레그를 제외하고 이렇게 네. 광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뭔 줄 알아. 다리는 탱탱하고 오. 다리는 얇아 보이는데 좀 티가 났어요. 약간 에어로빅. 근데 그 지금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데 신은 티가 안 나요. 매끈합니다. 지금 이거는 맨다리야? 아니요, 맨다리 아니에요. 이거 맨다리 아니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잡아 당겨볼게요. 이거 맨다리 아니죠. 맨다리 아닌데 그냥 맨다리 같아요. 그냥 만져봐야지 신었구나. 굉장히 매트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출렁거리지도 않아요. 제가 치마 입고서 참 이런 게 좀 민망한데 아니 맨다리 같은데 다리가 매끈해 보이고 그리고 탄력 있게 잡아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가의 제품과 고가가 아닌 제품을 고객님 보시면요 이게요 물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발끝 보세요. 발끝 모양이 일반적으로 스타킹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냥 이렇게 네.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신다가 그냥 확 오래 나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제품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봉지에 째로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뭔가 다르죠. 엉덩이 네. 나오는 이렇게 통통하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날씬한 내 다리를 보는 것 같아. 아랫배를 잡아주고 네. 허벅지까지 거들 복부와 그리고 옆구리 허벅지까지 탄탄하게 잡아주고 발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요. 와 무슨 양말도 이게 아니고. 뭐냐면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날씬한 학다리처럼 매끈한 다리를 원하세요? 운동 잘하고 되게 자기관리 잘한 탄력 있는 다리 원하세요? 이거 신어보세요. 에이. 정말 예전에 20만 원 주고 샀던 그 스타킹보다도 컬러며 압박 부위며 너무 달라요. 자, 그쵸. 발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고객님, 오늘 저희가 무려 8개를 지금 입에가 고정. 아니었어. 압박이 되거든요. 처음 봤어요. 입에가 저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만 제 몸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애라도 낳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예요.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진짜 단계별 보정이 어떤 것인지 그 진술을 제대로 보여드리는데 정말 저렇게 탄력 없는 배 지금 흔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거든요. 다르죠. 옆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와. 아니 그러니까 배가 아예 없진 않아요. 지금도 약간 있어요. 근데 다르잖아요. 탄력 있게 쫙 잡아주는 요 느낌. 엉덩이 울룩불룩한 거, 팬티 라인 이런 거 싹 다 잡아드리고요. 앞쪽으로 보셔도 이렇게 깨끗한 라인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저예요. 목걸이도 같아요. 저예요. 고객님들, 이런 네. 보정을 원하신다면. 네. 동아리, 그리고 허벅지 라인까지 탱탱!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 제가 체지방 몇 프로? 25% 이상. 제가 다이어트 식품 진행하면서 제가 막 그런 거 고백했거든요. 네. 근데 체지방 덩어리예요. 이게 살이 흐물흐물해서 네. 정말 다리 흔들면은 이게 출렁거리는 게 정말 민망할 정도거든요. 그치. 근데 탄탄함에서 하나도 뭘 뭐 입은 것 같지도 않아요. 탱탱한 거예요. 고객님, 다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매트하면서 어디 이 보세요. 일명 리얼 스킨 스타킹. 저희가 실제로 입은 다리로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잡히지도 않아. 이게 너무 어떻게 이거. 이게 워낙에 너무 밀착이 딱 좋으니까. 이게 어디 진짜 안 잡혀. 밀착감이 너무 좋아서 지금 두 장이 잡히는데 어떡하지? 이게 자, 라이브니까 여러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니 너무 안 잡힌다 진짜. 네, 드디어 잡았어요. 아니 고객님 이거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를 보세요. 와 안쪽에. 보세요. 색깔 스타킹 딱 보이네요. 대박이죠. 자, 위로 네. 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게 지금 실체 상황이고. 아니, 입고 있는. 어떡해. 제 손을 잘랐어. 손을 잘랐어, 지금. 어머. 아니, 정말 제 손톱을 잘랐는데, 이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도 돼요. 이래도. 아니, 입고 지금 당기고 자르고 뭘 해도.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가위가 잘 안 되네. 가위가 안 들어서 지금 뜯는 와중에도 네. 지금 올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이거 혁명이죠, 이거는. 와. 저는 진짜 그래서 압박 스타킹 아니면 안 신어요. 그리고 원래 치마도 잘 안 입는 타입이에요. 왜? 다리가요, 단점이 있어요. 고객님 단점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뭐가 단점이야? 없어 보이죠? 제가 알다리. 초등학교 육상을 해가지고 자, 발목 꽉 한번 잡아줘. 여기가 딱 신어주시면 여기 탁탁탁 이렇게 딱 라인을 기가 막히게 잡아줘. 그래서 전 진짜 알다리, 저처럼 알다리이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이 압박 스타킹 무조건 권해드리고 얘 압박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이거 제 손톱 이렇게 당겨도 어머 오리 안 나가요. 이런 게 압박스타킹 묘미. 허벅
어찌 여기 라인 좁던 압박력으로 탄력 있게 저 결혼하고 한 4, 5kg가 쪘는데도 불구하고 허벅지 보세요. 살아나 흔들림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짧은 스커트를 입더라도 라인